진출을 하고 싶은데 저작물 유통과 계약에 관해서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무역회사라도 가야 하나요? 해외에 진출한 내 저작물에 관해서 분쟁이 일어날까봐 겁나는데 예방책은 없을까요? 진출에 앞서서 시장 조사를 하고 싶은데 해외 저작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보죠? 영어도 잘 못하는데 혼자서 하나하나 다 알아보다가는 사전조사가 평생 할 것 같아요. 지구촌 시대, 이제는 저작물의 해외 진출도 일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봐야 할 우리 저작물의 해외 진출 안내서. 국내 영화, 음악 등 우리 저작물이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저작권 합법 유통 계약과 해외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원합니다. 해외에 진출, 예정하는 우리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법 유통 계약 지원. 해외에서 허락 없이 이용, 유통되고 있는 우리 저작물 대상 합법 유통 계약 권유서 발송 및 계약 체결을 지원합니다. 해외 저작권 관련 계약서 검토. 현지 전문 법무법인, 학계 등 현지 진출 전문가를 활용하여 현지 유통 계약서 내용 검토를 지원합니다. 상담 및 컨설팅. 해외 저작권 관련 전문 법률 상담, 해외 저작권 유통 표준 계약서, 해설서 제공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해외 진출 맞춤형 저작권 교류회. 해외 진출 예정, 강소 콘텐츠 기업 등 국내 권리자와 현지 유통사 1:1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중국 국가판권국의 행정허가를 받은 해외저작권 인증기구인 국경사무소를 통해 한국저작물에 대한 권리자 혹은 이용계약 사실을 확인해주고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인증, 원저작권자 및 중국 지역 내 저작권자 확인, 이용허락 인증, 중국 내 이용허락 현황 및 1차 소권 확인. 인증 대상,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과 같은 영상 및 음악 저작물, 또한 중국 및 동남아 등 해외의 저작권 등록 제도에 따라 어문, 음악, 영상 저작물 등을 현지 저작권 등록 기관의 등록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해외 저작권 동향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세계 주요 한류 진출 국가들의 저작권 관련 법제 및 산업 동향을 제공합니다. 해외 저작권 정보 플러스, 홍보관, 소식지, 소식지 신청하기를 통하여 신청을 하면 매월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해외 저작권 정보 플러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저작권과 위원회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류 저작물 해외 진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함께하겠습니다.